안녕하세요, 레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2강의 트럭 만들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설명부터 할게요. 골판지 이거 잘라놨거든요. 그리고 박스 테이프. 자가 보이나요? 칼, 나무젓가락, 볼펜, 가위, 우유팩, 900ml예요. 그리고 글루건, 바구니가 있는 글루건이에요. 글루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유팩을 넣고 A4 용지, 우유팩의 가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6cm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7cm예요. 이 크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그릴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7cm. 7cm. 두 군데를 그려주세요. 7cm를 보이나요? 안 그러면 이걸 그리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약간 삐뚤어져요. 이게 19.5도, 여기 0부터 시작해갖고 19.6까지 가세요. 6까지 가고 이 부분도 한번 해주세요. 19.6. 19.6 이어주세요. 됐어요. 이제 그려보죠. 오리고 그려봅시다. 보이나요? 오릴 거예요. 가위를 깊이 넣어주세요. 손 조심하시고, 손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트럭을 그릴 거예요. 저번에는 자동차, 제1 강의는 자동차 만들었죠. 그건 사람이 타는 거거든요. 트럭은 이제 짐, 물건을 실을 때, 무거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도구가 트럭이에요. 트럭을 사람이 이제 사람을 많이 태우려면 이 부분을 넓게 하고, 물건을 많이 태우려면 이 부분을 넓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사람보다는 물건 위주로 실을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를 넓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이나요? 우선 크게 그리세요. 먼저 수평으로 자를 대고 그려도 좋아요. 이렇게 자를 딱 대고, 내가 4cm다 그럼 4cm를 딱 맞춰갖고 그려도 돼요. 이렇게 4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였고, 나는 여기를 8cm 할 거야. 그러면 8cm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8cm. 이 앞부분 8cm 하고 이 부분 4cm 할 거야. 그런 친구는 이렇게 그려도 돼요. 딱 대고, 깔끔한 친구들은 이렇게 대고, 자를 대고 깨끗이 이렇게 그려도 돼요. 좋아요. 됐죠? 여기는 4cm, 여기는 8cm. 지금 여기가 19.6cm거든요. 여기는 7cm예요. 자, 여기 이 부분에 창문이 있겠죠? 이 정도의 창문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 앞부분이죠. 좀 나오는 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네, 좀 진하게 그릴게요. 보이게.
지금 이 그은선을 그대로 오를 거예요. 자, 여기가 8cm로 했죠, 우리가. A부터까지를. 여기는 4cm로 했어요. 보이죠? 이제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그대로. 쓱싹, 쓱싹. 가위도 조심하세요. 어린 친구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건 싹둑 같이 잘라버리세요. 크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네. 우유팩이 되고 그대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가서 뒤집어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8이라는 숫자가 있죠. 4라는 숫자 있죠. 이쪽으로 뒤집었을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여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앞쪽이에요, 이게. 트럭의 앞쪽이죠.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먼저 기준점을 먼저 잡으세요. 나 이쪽 부분을 내가 기준점으로 잡겠다 그러면 기준점을 잡아왔고, 정확하게 이게 우유팩이 정확하지가 않아갖고 이게 두꺼웠고, 이 부분이 되게 두껍거든요. 이게 이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 파란색을 기준으로 하세요. 기준점을 잡기가 묘해갖고. 자, 그리죠. 좀 진하게 그려줄게요. 보여야 하니까. 경쾌하죠, 소리? 자,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얘를 갑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앞쪽이 나오게. 서로 이쪽이 앞쪽이죠. 여기도 그대로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그대로 그릴 거예요. 보이죠? 여기를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움직여 버려요. 어린 친구들은 엄마 도움을 받으세요. 한 사람은 이렇게 잡아주고 한 사람은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좋아요. 이걸 두꺼운 걸로 해도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얇게 했는데. 자, 여기는 지붕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지붕이죠. 이 부분 지붕이에요. 지붕은 자르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자루 될 필요 없이, 이 엄지죠. 얘가 검지죠. 검지를 쓱, 사선으로 하고, 쓱. 그러면 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수 있느냐? 여기까지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려면 좀 길게 잡아야 돼요. 아니면 연필 같은 거, 사비 같은 걸로 이렇게 해도 돼요. 되죠? 낀거 가지고. 약간 형태가 조금.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얘들을 기준점으로 잡죠. 넓은 쪽을.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안 자를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도 잡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선을 대세요. 끝부분 있죠? 볼펜 끝부분을 여기다 대고, 엄지는요, 볼펜에 대고, 검지는 여기 쓱갈 거예요. 갑니다. 맞죠? 예. 자가 없이도 쉽게 자처럼 자처럼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펴서. 여기 적기선이 있어야 돼요. 적기선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넓어도 되고, 좁아도 되고, 여기 잘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적기선이에요. 자, 여기도 적기선을 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용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이렇게 나무로 이걸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물건을, 짐을 실으면 여기에다가 그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여기 물건이 이만큼 이렇게 배추를 싣거나 그러면 이게 차량이 이렇게 샥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겠죠. 그걸 밧줄로 이렇게 묶어야 되거든요. 그 묶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무 젓가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여줄게요. 근데 우리는 우유팩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유팩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우유팩 자체로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적을수록 좋은데 0.5로 합시다. 0.5로 4개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0.5니까 2에다가 맞춰 놓고 0.5 5칸 가는 거예요. 0.5 0.5 5칸 5칸 칸이 있죠. 이게 5칸씩 이렇게 5칸씩 가는 거예요. 이쪽도 0.5씩 만들어 놓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어주세요. 여기도 이어주세요. 자, 여기도 이어주고, 네 번째 칸도 이어주세요. 자, 뒤도 똑같이에요. 똑같이. 이게 살짝 안 맞네. 4cm가 맞는가? 좀 올라갔죠.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에요. 수정을 하세요. 안 맞으면. 그대로 하면 삐딱한 자동차가 나와요.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수정하고.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생각을 해갖고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여기도 0.5, 0.5. 0.5를 4칸, 5칸 가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mm라고 그러죠. 다섯 칸, 여기도 다섯 칸. 여기 맞나요? 여기가 4cm. 0.5, 0.5, 0.5, 0.5. 이게 맞는 것 같죠? 여기는 우리가 직접 차안 대고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세요. 살짝씩 오차가 있긴 한데. 아, 나는 저거 못해. 그런 친구들은 자를 대고 그냥 그리세요. 자를 그려도 좋아요. 진하게 좀 해. 선을. 동영상에서 잘 나오게. 확실히 구별되게 진하게. 자, 지금 한걸 칼등으로 자국을 낼 거예요. 형태 부분만, 이런 거 말고 이런 데는 잘릴 부분이고 이런 거 있죠. 다 자국을 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앞쪽. 칼등으로 자국을 내주세요. 자국을. 네, 잡아요. 제가 자동차 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건 이 기울기대로 제가 이 기울기대로 적고 싶다. 우유팩은 좀 두껍죠. 적고 싶다. 그러면 이 선대로 칼등으로 이 칼등으로 자국을 딱 내주세요. 그러면 쉽게 적을 수 있어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근데 칼날은 잘라지는 거죠. 이 부분 자르고 싶다. 그러면 잘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 난 자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거 칼날이에요, 칼날. 네, 두 개로 돼 있죠. 반짝반짝하죠. 칼날. 나 여기 잘릴래. 그러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졌죠? 지금은 칼등으로 하는 거예요. 접어주는 거예요. 자, 가죠. 칼등으로 작업을 내주겠습니다. 내주고, 여기도 내주고, 여기도 내줄까요? 삐딱삐딱하게 내주면 안 돼요. 그선 그대로 내줘야 돼요. 여긴 좀 힘을 주세요. 공간 자체가 좁아서 깔끔하게 접혀지려면 좀 힘을 줘야 돼요. 여기도 힘을 주면서 여기도 3개, 4개, 됐죠? 이 부분도 됐죠? 여기는 접혀지는 선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지붕 돌려서 지붕을 할 거예요. 지붕 깨끗하게. 여기도 지붕. 자, 이면 되게 두꺼워요. 이면은 좀 힘을 많이 주었고, 여러 번 해주세요. 됐죠? 네, 이 부분 됐어요. 만져보면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 부분 봅시다. 칼등으로 자국을 내주고, 칼등으로 자극을 내주고, 여기도 칼등으로 자극을 내주고, 우유팩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칼등으로 자극을 내주세요. 칼로 이렇게 자극 낼 때는 장난치면 안 돼요. 칼 갖고 있을 때는. 집중을 하세요. 이쪽으로 돌려봐야 되겠네. 여기를 잡아주는 게 좋네. 딱 잡아줘야지 이게 밑으로 안 힘을 받네. 밑으로 딱 쳐져버리죠. 안 잡아주니까. 네, 보이나요? 됐어요. 네, 딱 만져보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를 자를지 결정하셔야 돼요. 여긴 두꺼워요. 여기 두꺼운데 모양새가 여기를 자르는 게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 접을 때이 부분을 접을 때잘안 접혀져요. 이 모양새도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보다. 여기를 자르는 것보다. 여기를 자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 여기 두껍긴 한데,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기를 잘라도 되고, 여기를 잘라도 되고. 저는, 여기를 자를게요.
지금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까지 자를 거예요. 여기요. 여기까지만 자를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갈 거예요. 여기까지 잘라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요. 보이죠? 여기 칼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 번 이렇게 하면 잘라져요. 그 칼이 들어갔죠? 톱질하세요. 쓱싹. 자, 이걸 돌려서 또 여기도 칼을 여러 차례 자르세요. 그럼 칼날이 들어갔죠? 그럼 쓱싹.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하나, 둘, 쓱싹. 여기도 여러 번, 쓱싹. 여기도 여러 번 칼질하고, 쓱싹. 됐죠? 자, 여기가 잘려질 거예요. 둘 잘려졌네. 자, 됐죠? 자, 아까 강하게 힘을 주면서 접어주라고 그랬죠? 여기가 여러 겹으로 돼 있어갖고, 이 팩이, 이게, 이건, 됐어요. 이 부분이죠. 변과 변 사이에 이 꼭지점이요. 이 꼭지점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접혀져요. 이 꼭지점 있죠? 잘라줘야 돼요. 자, 뒤도 이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 이 꼭지점. 변과 변 사이에 이 꼭지점 잘라줘요. 이렇게 했고. 잘라주세요. 칼이 들어가려나? 칼로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도. 보이나요? 자, 여기도 잘라주고요. 네. 어린 친구들은 엄마 도움 받으세요. 주변 어른들 도움 받아야 돼요. 여기 적기선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넓게 해주면 나중에 여기가 창문이 되는데, 창문이 되면 두번 일을 해야 돼요. 여기도 잘라야 돼요. 겹쳐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기선이 적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도 더 적게 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는 더 적게 해도 돼요. 얘가 두꺼워서 가위가 잘안 들어가네요. 뒤져서 여기도 적기선을 살짝 더 적게 해주세요. 자, 접어봅시다. 칼동그라미 가위질 안 했네. 꼭지점을 안 잘랐어요. 이쪽은 자르고. 자, 잘랐죠? 접어요. 이게 바깥 접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바깥으로 접으세요. 여기가 창문 부분인데, 적기선이 깔끔해야 돼. 적을수록 좋아요. 깔끔하게 내줍시다. 여기도 체크. 깔끔하게 내줍시다. 이게 구겨질까봐 이렇게 하죠. 됐어요.
적어주고, 적어주고, 적개선을 적어주고, 여기도 적어주고, 여기도 적어주고, 이제 적어주세요. 여기도 찢어주죠. 여기가 너무 두꺼워서 이걸 벤치 같은 거 있으면 이걸로 찢어지니까 이렇게 접어주면 좋은데 이 벤치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여기를 한겹 벗겨주죠. 너무 두꺼웠고 안될것 같아요. 이 작업이. 네, 벗겨주죠. 이걸 벗겨줄 때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적기선을,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살짝 제가 칼질을 했어요. 그러면 자를 때 수월하게 벗겨져요. 이렇게. 찢어지죠. 다시 글루건을 붙여야 돼.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두꺼웠고. 오, 조심하세요. 너무 두꺼웠고.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작업하는 게. 안 이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벗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겹 벗겨줘 버려요. 또 잘라주고. 여기도 칼 조심하세요.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하고, 칼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벤치로. 대공사네. 자, 여기 칼로 살짝만 잘라지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좋겠죠? 코끼리 같기도 해요. 코끼리 얼굴 같아. 코끼리 귀 같아요. 뒤로 봤을 때. 여기도 자르죠. 그러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붙여버리면 돼요. 글루건으로. 이제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로 재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자안 재고도 이게 꼭지점에, 자,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재보면 난 재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재보세요. 그러면 0.91까지는 안 되고 0.95 정도 0.95를 그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0. 이 정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딱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고 여기에다가 표시만 했어요.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 또 여기가 꼭지점이죠. 여기 꼭지점이죠. 여기에다가 표시 보이나요? 표시. 또이 부분도 접어갖고 우선 이 부분부터 하죠. 자, 여기 꼭지점 이 부분이죠. 자를 대갖고 하는 친구들은 0.95라 그랬죠. 0.95 그대로 그냥 여기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두 군데를 다 해야 돼요. 아니면 자를 재고 그냥 이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대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죠. 자, 살짝씩 오차가 있어요. 이게 오차가 살짝씩 있기 때문에 큰 쪽으로 하세요. 여유 있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 이 부분이 약간 튀겨진 것 같아. 이 넓은 쪽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두 번째 부분, 여기 꼭지점이죠? 여기 꼭지점 연결하고. 자, 이런 거는 우유팩 같은 거, 우유팩이나 이런 걸 받쳐줘야 돼요. 이거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칼등으로 자극낼 때도 삐딱삐딱 안 가요. 우선 이거 둘을 먼저 잘라, 칼등으로 작업을 내줍시다. 그래야지 잘 접혀갖고 세 번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선을. 됐죠. 칼등으로 작업을 내주고, 자리를 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귀찮다. 그러면 그 선대로 그대로 작업 내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 접죠? 잡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저건 자동차 만들 때는 딸하고 같이 했는데, 은지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요. 저는 일일이 쟀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갖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은 재야 되긴, 될것 같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해도 되겠네요. 약간씩 오차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자,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죠. 여기가 안 맞는데.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재죠. 여기를. 이 꼭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면 돼요. 여기에다 대놓고, 4.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cm 가고 0.2mm. 여기에다가 4.2요. 여기 두 개를 만들세요. 항상 줄을 이 기준점을 그래야지 정확한 선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판 되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칼등으로 작업을 내주고 이렇게 하고 칼등으로 작업을 내주세요. 됐어요. 됐다. 됐어요. 이제 여기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돼요.
돼요. 이렇게 안에다가 샥 넣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자, 됐고, 이제 뭐 해야 하냐면, 이 지붕만 남기고 이 부분은 잘라줘야 돼요. 양쪽으로 이 부분 잘라줄 거예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거예요. 이 선은 기준점을 잘 잡아갖고 깨끗이 자르세요. 있을 거예요. 깨끗이 정성 들여 자르세요. 가위로 깊이 넣으세요. 여기도 선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친구들. 가위 깊이 넣고 여기를 잡으세요. 좀 편하게 자를 수 있는. 됐죠? 여기도 지붕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잘랐는데 이 부분이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이 부분이 남는 여백이. 그러면 나무젓가락보다는 이런 나무젓가락 하는 것보다는 우유팩으로 직접 만드는 게더 좋을 것 같았고, 그래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길이도 적당하더라고요. 여기도 이 정도 남더라고요. 이 정도 남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기준점을 한 3cm 정도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높이만큼 하세요, 여기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0.5 기준. 이게 3.5 할게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기준점 잡고, 볼펜으로 3.5를 살짝 해주고, 표시를 해주고, 여기도 3.5 표시를 살짝 해줘요. 그리고 이어주세요. 자, 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유팩이 아니, 지금 이게 움직이잖아요. 우유팩 같은 거, 빈 우유팩 같은 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리기 편해요. 이런 걸 이렇게 넣어주면 그리기도 편하고 칼등으로 작업을 해주기도 편해요. 작업할 거예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그리세요. 이걸 이렇게 창문같이 이렇게, 이건 밧줄을 묶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잡고 자기 마음대로 밑에 물건을 대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 있네요. 굳이 잘안 되고도. 근데 약간 삐딱삐딱하죠? 대고 그리죠? 이게 이렇게 정확히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막 움직여 버리니까 깨끗이 안 나오네. 보이나요? 가운데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데, 몇개 정도를 오릴 건가를 생각해갖고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를 부분이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지금. 어디를 자르냐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칸. 네 칸을 자를 거예요. 네, 어린 친구들은 이게 조금 위험한데.
원래 여기를 우선 칼등으로 자국을 먼저 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를 칼등으로 우선 자국을 내세요. 여기를 칼등으로 자국을 보이나요? 칼등으로 자국을 내주고 자, 설명을 하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두 겹이죠, 두 겹. 두 겹을 잘라야 돼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고 두 겹을 자를 거예요. 위험하겠죠? 칼로. 그것도. 가위를 넣을 수 없잖아요. 아니면 가위를 여기다 넣어갖고 자르고 나서 붙여도 되는데 해야죠, 칼로. 어른 도움 받으세요. 어른 도움 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 잡고 칼을 여러 번, 여러 번. 그리고 쓱싹, 쓱싹, 쓱싹. 칼이 안 드는 친구들. 칼을 쓰다 보면 이게 잘안 들어요. 근데 칼 부분에 이게 사선 있죠. 이 부분을 이 벤치로 이렇게 내가 이 부분 많이 썼다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그러면 새것같이 쓸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여러 번 주세요. 여러 번 그러고 쓱오 힘드네. 상당히 힘드네요. 힘이 너무 가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자, 여기도 잘라주세요. 여기도 손 조심하세요. 집중을 해야 돼요. 칼쓸 때는. 네, 잘랐죠? 힘드네. 자, 여기도 우리는 할수 있어요. 자, 여기도 자르고. 저도 힘드네요. 자르기가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만만치 않는 작업이네요. 여기 봐요. 지저분하죠? 잘랐어야 되는데 자르기가 만만치 않아갖고 이렇게 세웠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펴갖고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죠. 애써 보죠. 노력해 보죠. 자, 힘내세요. 여기도 됐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힘내세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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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쓱싹쓱싹 됐어요. 오. 힘든 작업 마무리 됐어요. 이게 제일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여기서 트럭 만드는 이게 힘든 작업 같아요. 자, 여기가 몇 센치라 그랬죠? 제가? 몇 센치죠? 이렇게 펴갖고 보죠. 3.5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3.5예요. 그러면 여기가 3.5죠. 여기 3.5, 여기 3.5, 여기가 7cm죠. 여기가 3.5, 7cm. 그럼 몇이에요? 3.5, 7cm. 그럼 10.5죠. 10.5cm.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10.5cm를 만들어줘야 돼요. 10하고 0.5mm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네요. 여기 표시해 주세요. 여기도 한번더 10하고 10cm 가고 5칸 가세요. 더 10하고 5칸 가면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 마.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고 빈 우유팩을 넣고 이렇게 하고 대고 그리세요. 그려줬죠? 여기 이 부분을 칼로 자국내 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어려운 작업 끝났어요. 와! 너무 신나요. 자,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여기는. 자, 됐어요. 이렇게. 네, 마무리 됐죠. 네, 보이나요? 아유, 보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잘라왔고, 이 옆에도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밧줄이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뭔가를 할 거예요. 여기도 잘라주세요. 여기 잘라주세요. 이 부분도 잘라주세요. 저기서 놔두고 잘라야죠. 자, 이 부분 이렇게 자르고 여기 적기선 있죠? 이 부분 잘라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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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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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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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거예요. 먼저 여기를 여기까지 잘라주고요. 여기 적기선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르고 나머지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적기선 놔두고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자, 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인사이드잖아. 아, 인사이드. 안쪽 적기. 안쪽 적기.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로 접었죠. 뒤로 접고 뒤로 접었죠. 또한 번은 더 뒤로 접고 이 접으려니까 안 되죠.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칸이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여기를 잘랐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여기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여기를 자기 마음대로 여기를 자르고 싶은 부분. 아, 너무 힘들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를 크게 해도 돼요. 크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아우, 난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이, 자르는 것도 힘들어. 그런 친구들은 이걸 넓게 넓게 만들면 돼요. 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쁜 게 나는 미적인 게 좋아.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고. 지금 이 부분은 안 자를 거예요. 이 부분은 자를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자를 거고, 이 부분 자를 거고, 이 부분 자를 거예요. 자, 그려주세요. 보이나요? 이 부분 잘라주고, 이 부분 잘라주고. 어느 정도 됐나? 자, 이 부분 잘라주고, 이 부분 잘라줄 거예요. 이제 잘라봅시다. 보이나요, 이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두 군데를 놔둘까요? 여기 접기선을 접어갖고, 접어갖고, 접혀지게. 안 잘라도 될것 같은데요. 그냥 잘라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똑같이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잘라주세요. 가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가위 들어가나요? 자를 수 있을까요? 자를 수 있네요. 다행이네요. 칼 쓰면 위험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잘라주세요. 쓱싹싹. 이 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앞뒤로 같이 해야 돼요.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다 왔어요. 다 해가요. 이제 적기선대로 접어주세요. 뒤로 접으면 돼요. 뒤로 다 뒤로 접으면 될것 같네요. 이게 잘안 잡히면 칼등으로 다시 한번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접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좁아갖고 면적 자체가 좁아갖고 모양새가 이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진하게 했는데 칼등으로 작업을 했는데도 이게 깨끗이 안 나오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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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글루건을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칼등으로 작업했는데 이게 자국이 별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여기 고리로 이제 밧줄을 걸어야 되죠. 여기에 이렇게 돌려갖고 씩 옆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칼등으로 작업했는데 이게 잘안 잡히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어우 잘 잡네. 잘 펴지네. 이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를 우선 자르고
네,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글루건을 붙여가죠. 글루건을 한번 붙여보죠. 글루건은 항상 바구니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글루건 넣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어야 돼요. 얘를 붙일 건데 여기와 가까운 부분을 먼저 붙일 거예요. 이건 글루건은 금방 굳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쏘고 한번 부세요. 불고 나서 이렇게 붙이세요. 잡아줘야 돼요. 끝부분을 잘 맞추세요. 이렇게 잘 맞추세요. 이제 안 뜨거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였어요. 여기 앞돌 붙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두 번째 칸 이제 할 거예요. 여기도 글루건을 쏴서 글루건을 쏘세요. 자, 한번 물고 끝부분을 잘 맞추세요. 여기도 끝부분을 잘 맞춰주세요. 선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선을 집어넣고 맞춰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어졌어요. 창문 부분이죠. 쓰세요. 주세요. 물고 적당하게 안 이쁘게 같은데 붙일게요. 여기도 끝부분을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끝부분을 잘 맞춰서 붙여주고 하나 둘, 셋,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어졌어요. 나중에 떼어지면 다시 또 붙여도 돼요. 이걸 모양새를 이렇게 하는 게더 이쁠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르는 게더 이쁠까요? 지붕을 저는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면 모양새가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붙여줄 거예요. 보였나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거는 써서 한번 불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따뜻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밑에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면 금방 붙어요. 완성됐어요. 됐죠? 자, 이 부분도 붙일 거예요. 이 부분부터 할까요? 이 부분도 이 부분처럼 이런 걸 내줘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내줄 거예요. 살짝씩만. 이걸 만들기에는 여기 부족해요, 종이가.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만들어 보죠. 종이가 재사용하니까 지저분하죠. 여기를 몇 칸만 만드세요. 자기가 원하는 여기 아니기 때문에. 두 겹이 아니기 때문에 자르기가 편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맞춰보죠.
여기를 선을 그어보죠.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안 그러면 삐딱삐딱 되죠. 여기를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기가 자르고 싶은 만큼. 자기가 자르고 싶은 만큼. 자, 여기 잘 없애고, 여기 없애고, 여기 없애고, 여기 없애고, 여기 없앨 거예요. 여기가 크네. 그렇다면, 여기가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잘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살려지고,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자, 어디를 줄일까요? 우선 여기를 없앨 거예요. 여기 없앨 거예요. 그럼 여기를 조그맣게 해야죠. 여기 없애고 그래야지 될것 같아요. 자, 여기 한 칸을 만들어 주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잘라보죠. 여기를 자를 때는 이런 거, 유리나 금속 재질을 여기다 놓고 자르세요. 책상에 떡집하면 책상에 상처 입혀요. 나중에 못 쓰죠. 엄마한테 혼나요. 자, 돌리세요. 돌려가면서 하세요. 보이나요? 이렇게. 이것도 조금 힘드네요. 그렇죠? 정성 들인 만큼 멋진 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수평이죠. 수직이죠. 이쪽으로 보면 수평인데, 이쪽으로 보면 세로가 되네요. 세로 부분을 다 해주세요. 그럼 편할 거예요. 세로 부분을 다 이렇게 칼로 잘라주세요. 세로 부분을 다 잘라주고, 세로 부분을 잘라주세요. 여기도 세로 부분을 잘라주고, 이렇게 돌리니까 세로가 되네요. 세로 부분 또 잘라주세요. 이제 잘라졌는 거 볼까요? 푹. 여기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네. 여기도. 여기가 두께가 있어갖고 이게 안 잘라요. 안 잘라져요. 여기도 두께를 이것도 떼버려야 될것 같은데, 안 그러면 힘들 것 같네요. 작업하는 게. 이거 보이나요? 이 두께를 살짝 이렇게 떼버리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어리는 정도만, 이 정도만 자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를 때 쉽게 자를 수 있죠. 이 두께 때문에 안 빠졌어요. 이게 됐죠. 종이팩이 얇아갖고 이게 잘기가 만만치 않네. 이게 약간 울죠. 여기도 어른 도움 받으세요, 이런 건.
혼자 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다치면 안 되죠. 우린 소중하니까. 다시 하죠. 딱 되고. 힘을 주고 서 잠들 힘들더라도 그렇게 천천히 하세요. 우와, 안 잘려진다. 그래도 깔끔하게 안 잘려지네. 여기도 자르고. 나중에 아주 예쁜 트럭이 될 거예요.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니 멋진 트럭이 되겠죠? 이게 종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이게 우유의 입구 부분이라서 깨끗하지 않아요. 이게 봐봐, 형태가 이상하죠, 지금. 여기가, 종이가 너무 얇아졌어요, 지금. 우유팩이 제일 안 좋은 쪽이 입구 쪽이에요. 찢어지지 않기만 안으면 좋을 텐데. 하나만 하면 돼요. 힘을 냅시다. 와우, 완성됐어요. 아유, 모양새가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그래도 했네요. 자, 여기를 붙여봅시다. 여기도 우유팩이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여기를 붙일 거예요.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글루건 조심하세요. 한번 불어주고. 자, 끝부분을 잘 맞춰주세요. 여기 잡아주고, 안쪽을 눌러주고. 또 이쪽도 잡아주고, 여기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붙었어요. 됐죠? 여기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됐습니다. 여기 붙일 거예요. 자, 각이 지죠? 각이 한번 지고, 두번 지고, 세번 질까, 세번 지고, 얘는 여기에다 붙인다 그랬죠. 먼저 여기를 붙이죠. 얘를, 여기 적개선 있죠.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었어요. 자, 빨리 하죠. 불필요 없이 붙이고, 불필요 없이 붙이고, 불필요 없이 붙이고, 붙이고, 또 붙이고. 붙었어요. 떼어지죠. 떼어지면 다시 붙이세요. 자, 여기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기 이 부분을 붙일 거예요, 이 부분.
그럼 붙어져요. 자, 이 부분을 살짝 붙일 거예요. 두께가 있어갖고 괜찮아요. 어우, 조심하세요. 뜨거워. 뜨거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아우, 여기 붙어지고 그랬네. 됐어요. 됐네요. 여기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모양새가 네, 이쪽은 잘 합시다. 더 이쁘게 합시다. 자, 붙여봅니다. 글루건이 없네요. 글루건 심을 어떻게 넣느냐? 이게 글루건이에요. 글루건 심이에요. 고체죠.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집어넣으면 여기 맞대 있죠? 누르면 나와요. 이 뜨거우니까 이 부분은 만지면 안 돼요. 여기 녹아있죠, 지금. 녹아있죠? 여기 방아쇠, 손잡이. 얘만 잡으세요, 이렇게. 집중하세요, 글루건 쓸 때. 위험해요. 어린 친구들은 엄마 도움 받고, 주변 어른들 도움 받으세요. 붙여가세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더 떨어지러 간다. 다섯, 여섯, 이렇게 붙일 거예요. 디귿자 모양이죠?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보이죠? 이렇게 붙일 거예요. 떨어진다. 다시 붙이세요. 떨어지면 다시 붙고. 자, 여기도 붙일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하던데, 붙이기가. 이렇게. 그러죠? 붙일 거예요. 디귿자 모양으로 붙여주세요. 드그자 모양으로 붙여주세요. 이것도 드그자 모양으로 붙여주세요. 이제 안 뜨겁네요. 잡아, 이렇게 밀어주세요. 딱 자리를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아, 여긴 떨어졌어요. 다시 붙이죠. 한번 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했는데도 이거 안 붙으려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발 붙어줘라. 야, 붙었어요. 얘도 조금 떨어졌는데, 얘도 붙일까요? 여기하고 여기가 떨어졌어요. 한번 물고 붙이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떼버리고, 나머지. 여기도 안 붙어지려고 그러네, 이거. 됐어요. 완성됐어요. 됐죠? 이게 고리가 조금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크게 나왔죠. 장성들여갖고 조그맣게 하면 되게 이뻐요. 이게 고리 자체가. 근데 위험하니까. 여기는 얇아갖고 좀 볼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깨끗하게 잘리기라도 합시다. 튀어나온 부분만. 자, 여기도 이 부분을 붙여줄 거예요. 이 부분도 적개선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죠. 여기 적개선인데, 잘라버리세요. 그려줄까요? 적개선? 적개선, 이 정도만 하죠. 자, 잘라버리죠. 보기 안 좋으니까. 이게 입구 부분은 이렇게 안 좋아요. 봐봐요. 안 좋아.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글루건을 써갖고 샥 붙여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만 붙이면 안 되고 여기를 우선 이 부분을 붙입시다. 두 개의 부분에 연결된 부분을 이걸 여기를 글루건을 좀 써야 돼요. 너무 많이 써지 마세요. 근데 한쪽 면만 이렇게 붙여갖고 얘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여기 붙였죠? 여기 두 개인데 이렇게 붙였어요. 긁은 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붙일 거예요. 글루건을 싸서 여기 싹 밑에 부분을 살짝 붙여주세요.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자, 완성됐어요. 자동차 트럭 같이 보이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형태는 잡았어요. 지금 뭐가 필요하죠? 지금 굴러가려면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퀴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바퀴 부분, 이 부분, 제가 하죠. 엄지, 검지, 쓱, 검지로. 이 부분에 저는 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여기도 한이 정도 부분에서 해도 되고, 더 안에도 들어가서 해도 돼요, 솔직히. 자, 여기도 기준이 여기니까, 이 뒤도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퀴가 그 나무젓가락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넓어도 돼요. 여기는 나는 여기 더 들어가고 싶어. 더 들어갔어요. 이 정도. 나이 정도 하고 싶어. 그러면 뒤도 똑같이 이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이렇게. 나 여기 할 거야. 예, 해도 돼요. 쉽죠요. 칼로 자를 거예요. 잘라서 연필로 쿡 찌를 거예요. 구멍 넣을 거예요. 자, 칼로 일자를 만들어 주세요. 일자만 만들어도 괜찮아요. 일자를 만들어갖고 구멍을 이렇게 구멍 내주면 돼요. 됐죠? 이 뾰족한 연필. 이렇게 됐죠. 자, 여기도
너무 칼이 이렇게 끼르면 안 돼요. 이게 누르다가 이게 팍 튀겨요. 칼날이 끊어져요. 집어넣으세요. 자, 여기도 일자. 그리고 예, 뾰족한 연필로 돌려주세요. 마구마구 돌려주세요. 대충 구멍이 뚫렸어요. 뒤도 똑같이 할까요? 여기 일자 살짝 일자 해놓고 여기를 구멍을 뚫어주세요. 네, 상처 입으니까 네, 살짝 접을게요. 여기도 일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멍을 뚫어요. 힘을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